주차장에서 신입 선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못 보던 선수네요. 네, 저는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서요. 네. 네, 얼마 전에 들어온 여성 선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야구 선수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아, 정말요? 야구 선수처럼 생긴 게 어떤 거죠? 일단 다부진 체격.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다부지게 잘하진 않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서휘 씨의 직업은 배우입니다. 작년부터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여자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독립 야구단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야구하는 거를 쏙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프로야구 LG 팬이세요. 광팬이셔서 좋아하는 하세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맨날 와서 하는지 모르세요. 방송 나가면 이제 아시겠죠? 투수 코치님의 1대1 맞춤 지도. 공을 자꾸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여기서 돌아가는 이 반경 속도하고 이렇게 놓고 돌리는 속도하고 방이 얼마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자꾸 빠져버리고. 아, 더 많이 돌려야 되니까. 어제인 선수와 달리 서희 씨의 경우 가입 문제를 두고 팀에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내리면서 팍 스피드. 어렵사리 가입이 허락된 만큼 자신의 진심을 훈련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서희 씨. 좋아. 좋은데. 지금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혼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공을 밀어 던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힘껏 밀어 던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부터는 이제 팔꿈치 먼저 나가서 던지는 걸 아예 그냥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치님께 제가 지금 1대1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시간을 조금 뺏고 있거든요. 빨리 이제 마운드에 서면 최대한 이제 그 피해를 줄이겠죠? 그냥 실내 레슨장도 많거든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근데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같이 뛰고.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냥 레슨장 다니는 거랑.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